서울 정문규 미술관이 서울 종로 여기 성균관대 앞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우리 정문규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이게 다 우리 아드님께서 전시하고 있는데 뭐 남다른 소감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해줘요. 이게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지 딱 1년 되는 그 1주년에 맞춰서 이제 어쨌든 하게 되니까 하면서 이 준비를 하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뭐 생각들 그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 사진부터 보면서 아, 아버지가 이런 작가였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됐고 그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아유 아버지한테 조금 잘할 걸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전시하면서 그림을 다 이제 지금 서울이랑 파주랑 같이 하고 있는데 양쪽에 한 120점 정도를 걸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림도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같이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 그림 전시하고 그래서 약간 또 새롭게 보이고 그런 점들이 그래도 이번 전시를 하면서 좋은 의미로 남지 않겠나 이제 싶지요. 예. 앞으로 우리 정문규 돌아가신 교수님의 그 작품 세계를 어떻게 우리 아들로서 아니면 미술관 관장으로서 어떻게 조명을 해 하루 이틀 1, 2년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의 한국 화단의 길이 더 못다한 그 본인이 못한 일을 아드님이 관장으로서 이렇게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세계를 진솔한 면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향후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글쎄요, 뭐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로서 볼 때는 그 작가로서 그냥 참 작품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뭐 어쨌든 안산에 가서 계시면서 서울에서 떨어지면서도 그렇고 활동도 조금 그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안산 가시면서 줄어들고 이제 그러셔서 그런지 오랜 시간 그렇게 있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 이 정도의 작품이 참 너무나 안 알려졌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림하는 미술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림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아 제가 그냥 어쨌든 알리고 싶은 생각은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알려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숙제인데 그래서 정문규 미술관 어쨌든 이 서울에서 문을 열면서 이제 오늘 세미나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 평론가가 이제 장원, 헌하영 뭐 그리고 홍경환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고 또 질문하는 토론하는 사람들도 평론가랑 해서 한 세 명이 또 참가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매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작가로서 이제 뭐 글을 쓰고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이제 매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전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이 작품을 1, 2, 3기를 다 걸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세 사람의 전시라고 흔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세 사람의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바뀌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아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림이 바뀔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로 이 한 사람의 작품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버지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는 걸 알아야 그것도 작품에 대해서 또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이 알리자 해갖고 뭐 우리 딸이랑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인스타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차츰차츰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평가를 또 다시 받지 않을까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오늘 그 뭐 토론회 세미나를 예.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평론가들한테 재조명할 기회를 주고 예. 또 보는 눈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그냥 뭐야. 아 저희가 이제 책자로 만드는데 만들어서 이제 다 이제 보내드리려고 예.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건 체계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많이 안 알려진 거는 예술적인 어떤 작품 세계는 너무 좋은데 우리 홍보나 아니면 예. 뭐 어떻게 앞에 나타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예. 않으셨다고 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묻혀있는 게 있어요. 예. 또 뭐 경매 이런 데 전혀 예. 아주 싫어하신 분이시고 예.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뭐 협잡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네. 뭐 전시 누가 뭐 초대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본인의 성격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이제 후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면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작품 세계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아마 높이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감사하지만. 요즘 작업하시는 거는요? 예, 요즘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저 작품이나 네. 이 작품, 이런 작품들 네. 이제 이때까지 내가 그 자연 시리즈로 구상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좀 요즘 그 이야기를 더 간추려 가지고 좀 추상적인 어떤 네. 작업 초창기에 추상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있던 추상은 또 좀 다르고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구상적인 그 요소를 내용에 굉장히 그 품고 네. 그리는 그런 추상이었고 이번에는 좀 그 순수한 어떤 그 음악하고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고 좀 순수한 색깔과 형태만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그 추상회화 그런 걸 그 우연히 누가 안내를 해서 네. 대부도를 공연시켜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그 인상이 좋았어요. 네. 말하자면 공기도 굉장히 좋고 여기 공장이 없으니까 공기가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가축을 기르는 그 축산 이런 걸 하는 데가 없어서 네.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아 대구도가 참 좋은 데다. 그리고 서울서 제일 가까운 해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바다 다 좋아하고 우리도 뭐 어쩌다가 바다를 한번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렇죠. 그런 바닷가에 미술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대학 졸업하고 제작할 때 그때는 추상을 했어요. 현대미술을 하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 추상을 그때는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그럼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풍조가 그렇죠. 있었던 그 때죠. 2차 대전 이후에 아, 네.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추상미술이 굉장히 그 선호하고 있었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팝아트라는 게 생겨서 네. 팝아트라는 게 그대로 해석하면
뭐 대중성 네. 그것을 순수 미술에 도입해 가지고 순수 미술이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그 대중성하고 이걸 결합시켜서 네. 나타내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 같은 그런 예술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것도 많이 성행했고 네. 그리고 그림을 옛날에는 붓을 가지고 그렸고 나이프를 물감을 바르고 했지만은 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아. 뭔가 그런 것을 깨트리는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팝아트 잭슨 폴록 같은 사람은 네. 물감 통에다가 물감을 담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줄줄 흐르게끔 해놓고 네. 이걸 들고 캔버스에 걸어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생기는 여러가지 색선들, 색점들 네. 이런 것이 엉클어져서 하나의 핸드미술을 느낄 수 있게 네. 자기 그 다른 사람과 색다른 어떤 자기 개성을 풍길 수 있게 그렇게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그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은 한국인으로서 6.25를 겪고 네. 2차 대전도 물론 겪고 6.25를 겪고 난 이후에 한국인으로서 어떤 그 추상 어떤 이야기를 화면에 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기에 내 나름대로 한기에 한국적인 색재 그거는 이제 뭐 주조가 황토색이었지만은 아 그러면 선생님 고향에 대한 향수도 예, 되어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런 어떤 황토색을 주조를 하고 거기에 검정이나 그다음에 그 노랑이나 흰색이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배치되는 네. 그런 하나의 색조와 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추상 미술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과연 내가 그 전쟁 이후에 한국 현실에 맞는 작업을 하는 건가 여러 가지 그 반성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다가 뭔가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그렇죠. 그런 걸 그 화면에 어떻게든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인간을 주제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내가 동경예술대학 유학을 가게 되는데 네. 유학 가면서 동경예술대학에서 그런 그 인물 그리기 사람 그 사람을 그리면서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 그림 속에 담는 거 네.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다시 모델을 그리고 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시험적으로 어떤 그 누드를 그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도도 해보고 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그 유학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여 시리즈 혹은 이브 시리즈라는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연속적으로 네. 표현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맞이하게 돼요. 네.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 말하자면 그 누드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능성, 네.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이라 할까, 그런 걸 많이 그 담는 네. 그런 누드를 그릴 수 있고, 그러려면 관능적으로 누드를 나타내려면, 형태도 관능적인 형태 쪽으로 가야 되고, 네. 색채도 관능적인 그런 누드가 앉아있는 분위기, 실내 이런 것도 그런 그 관능에 알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네. 나는 그런데 그런 어떤 관능,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능에는 별로 그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 내면의 어떤 그 본성적인 그 인간, 네. 그런 쪽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자니까 색채 문제나, 그 다음에 질감 문제나, 이런 것이 나 나름대로는 제대로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네. 스크래치를 하고 네. 그리고 색채도 많이 줄여가지고 단색 같은 네. 그런 그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색을 가지고 네. 조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 그런 연속적으로 그런 한 작가가 어떤 작업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네. 똑같은 일을 자꾸 되풀이하면 굉장히 실증이 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실증이 나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네. 그 화면에다 뭘 도입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렘브란트 같은 작가한테 상당히 어떤 그 공감을 느끼고 네. 그분의 작품에서 굉장히 그 감동도 받았고 네. 그래서 내 그림에도 렘브란트처럼 뭔가 빛을 도입해가지고 네. 사물 뒤에서 비춰지는 빛이라든지 네. 그런 빛을 통해 가지고 그리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 이런 걸 그 일반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뭔가 그 그릴 수 있도록 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 한동안 내 그림 속에 그런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 변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뭔가 그림이 조금 더 뭐 변할 수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감을 바꾸게 되고 유화에서 아크릴 쪽으로 물을 가지고 그런 물감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그 몸을 앓는 과정을 겪게 돼요. 네, 암을 그래서 암 뭐 그런 거에 걸려서 수술도 받고 위를 다 잘라내고 네. 그리고 그 살기도 어렵다는 선고도 받고 네. 그랬는데 묘하게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게 돼가지고 그 회복하기까지는 나 나름대로는 굉장한 뭐 그 노력 그런 것이 필요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대한 그 세상의 감사와 네. 어떤 그 감동 이런 것이 너무 커서 네. 화면 속에 그런 걸 담고 싶어 했어요. 아. 그러자니까 자연이 누구들 가지고 담는 것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연을 통해서 나의 그런 어떤 그 병에서부터서 어렵게 다시 되살아난 그런 감사를 담고 네.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아, 그러려고 이제 그림이 다시 자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악은 그 내 몸속에 그 피가 흐르듯이 음악이 너무 일찍부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내 클래식을 들었거든요. 네. 유성기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늘 음악을 좋아하고 눈만 뜨면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뭐 어떤 작업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음악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처럼 몸속에 흐르고 있다. 그런 속에서 그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생 음악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지만 네.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다 음악을 좋아하고 아들도 음악을 전공한 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지금도 그 연주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아침 일찍 붙어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신나고 작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을 나 혼자 듣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듣게 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술을 하면서 1층을 카페를 여는데 거기에는 음악을 고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오디오 시스템을 마련하고 네. 그 오디오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음악을 잘 듣고 가고 그러면 내 마음도 굉장히 감사하고